그렇지 뭐.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신청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신청할 것 같아요, 근데? 누구한테 신청할 것 같아? 보건소장에게 신청할까요? 아니에요. 시군구청장에 신청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청을 해.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자산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산조사. 자산조사를 하는데, 자산조사의 대상자가 누군지 좀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할머니가 신청을 했다면, 할머니 본인. 자산조사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직계, 일촌. 일촌 직계 혈족이요. 일촌 직계 혈족 하면은, 누군지 아시나요? 일촌 직계 혈족 하면, 딸하고 아들, 또는 부모가 있을 수 있나? 또 부모까지. 일촌 직계니까. 직계, 존속 이런 게 없고,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말이 없고, 일촌 직계 혈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딸이나 아들, 만약에 결혼했다면 사위나 아들까지도, 사위나 며느리까지도 해당이 돼. 그러니까, 일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도 있었거든요. 배우자까지도 자산조사를 합니다. 자산조사를 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구나, 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혜택이 됐, 본인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통보를 하겠죠. 하여튼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을 신청한다고? 시군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아까 보건소에서 수수료 진료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까 누구령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대통령령이야, 보건복지부령이야? 보건복지부령이지. 보건복지부령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똑같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기억하시나요? 우리 병원의 요건을 갖춘 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원은 뭐랑 동급으로 보고 있냐면 병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고 치과 쪽에서는 치과 의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방 쪽에서는요. 한의원하고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얘네는 뭐랑 동급으로 보고 있냐면 의원, 그리고 치과 의원, 한의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법 특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얘네들도 시험을 언제 툭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거기 써 있을 겁니다. 31조, 31조. 자, 보건의료원은 옆으로 쭉 가시면 가로 병원입니다. 병원. 그리고 밑에 치과 의원, 한의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자, 가로 의원, 그리고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본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있지. 자, 봅시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갑시다. 자,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66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본법을 다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본법이 이렇게 시험 문제가 좀 자주 나와서. 자, 67번으로 갑니다. 66번까지는 했고, 67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국가 서울시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지 않는 것.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를 통해서 조사를